자,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좀 간단하게 챙기려고요. 속옷, 양말, 그리고 속에 레이어드할 이너티, 그리고 세면 도구, 세면용품들, 그 정도만 간단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염이 티나?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이 수염을 제가 왜안 밀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말을 해볼 건데요. 제 지금 턱수염을 뽑는 ASMR을 해보겠습니다. 한 500개 정도 뽑아야 될것 같아요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못해, 못해. 아, 이게 이제 한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, 20대 때는 수염이 되게 얇고 그냥 면도기로만 밀어도 괜찮았어요. 근데 뭔가 30대 이후가 되면서 수염이 점점 굵어지더니, 아,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면도기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. 면도기로도 이게 자국이 남고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안 되고,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그 레이저 제모를 시술을 받았는데 아프다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. 아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, 그래도 뭐 참지 뭐 하고 딱 가서 마취크림 바르고 기다렸다가 레이저를 딱한방 진짜 한 방을 여기 딱 손을 빡싹 하는데, 선생님 안 되겠어요, 선생님 그만해 주세요. 근데 저희 선생님이 또 남자 선생님이고 또딱 확실하신 분이라서 가만히 계세요 팍팍팍팍 하고 다 쌌는데, 이건 아니다,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, 이걸 한 10번은 해야 그래도 좀 맨들맨들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 10번을 하고도 또 잘하면 또 해야 되고 또 잘하면 또 해야 되고, 그래서 아, 이건 난 도저히 못 참겠다, 뽑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해서 뽑기로 결정을 하고선, 아, 이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찍었었죠.